저희는 회복을 활동할 때 이제 약간 인간 중심의 어떤 그리고 사실 한강이 어떻게 보면 공원이라고 하긴 하지만 주변에 이제 인공시설이 굉장히 많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과연 이곳에서 어떻게 자연과 온전히 연결되면서 이제 회복하는 순간을 경험을 할 수 있을까. 이게 저희 첫 시작이었고요. 그래서 주어진 땅에서 해가 내려갈 수 있는 배수랑 이제 문제가 없고 자연 배수를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시간이 내려가서 일단 이제 이 주변에 있는 그 배수 경계에서 조금 내려오면서 약간 일상과 다른 시선을 내려갔다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조금 더 해방될 수 있는 공간적인 배수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각층의 레이어 같은 경우는 주변에 그 자연 유지 관리하는 그런 벌, 나비 이런 곤충의 시선에서 그들이 도시 어디에 있던지 화분 안에서 이제 그들만의 공간감으로 자연과 연결되는 걸 보고 그것을 이제 사람 스케일의 그런 공간감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는 나무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이 나무를 베어내거나 리스크하지 않고 나무가 어떻게 보면 디자인의 그런 발화 지점이 이제 이 세 가지 정도 아이디어를 이제 같이 결합하면서 이제 컴플레가 발현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뭔가 누군가 이거를 시설물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뭔가 그런 인간이 만든 시설물이라기보다는 조금 자연과 인공의 그런 관계 맺음이 이제 끊임없이 주어진 사이트에 보여졌어요. 여기 다 단연생 식물들입니다. 그래서 사실 처음에 쇼가든으로 해서 저희가 봄꽃들을 많이 심었는데 여름꽃들이 지금 올라오고 뭐 가을이라고 겨울이 지나고 하면 그 주변부가 훨씬 더 높게 자라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작가니까 이제 디자인 의도했던 주변부에 조금 해방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확인되지 않을까. 감사합니다.